너 지금 누군지 찾아내서 개쪽 당하기 전에 지금 경기 아프리카 로긴. 형님 구독기 중고나라에 또 올라와 있던데 보톡 참교육 해서 오케이. 그 10새끼 잡으러 간다. 얼마에 올렸어? 9.9. 뒤졌다 오늘. 중고나라. 999개 돌려서 받았나 보다. 99,000원에 올렸대. 정말 있구나 이런 씨펄. 비제이세야 후드티 팝니다. 이건 뭐요? 아이씨 이거는 뭐. 와와 와, 진짜 올려. 야 목이 늘어진 거 보니까 좀 입었는데 이거. 어 전번 있다 이런 씹새끼. 직거래 하자야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저 중고나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저 그 세약 구독티요. 아 그 안 팔아요? 왜요? 잠깐만 아 씨발 잠깐만 아 나 누가 봐도 세약이었어. 아 씨 걸렸다. 아 씨 야 이 개새끼야. 여보세요? 아 이렇게 할걸. 아 씨 아 안돼. 아 잠깐만 카톡 해볼게요. 영식이 형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씨발 내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한건데 영식이 형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방금 전화 나였어. 차라리 나한테 9.9만원을 주라고 그러지. 왜 그랬냐고. 너 몇 살이야? 너 닉네임 뭐야? 봐줄 테니까 대답만 해. 잠깐만 보통 아이디를 똑같이 잘 쓰거든요? 아... 없네. 무슨 일이고? 전화 받아라. 유튜브 각이라도 내달 개새끼야 막말로. 유튜브 각이라도 잘못했으면 내놔란 말이야. 빨리 해. 아 맞다 누군지 알 수 있다. 왜냐면 저희가 아프리카 쪽지로 전화번호랑 주소를 봤거든요. 상사나 찾아봐 누군지 잡는다. 팬닉이면 소름, 빨보각이면 더 소름. 너 지금 누군지 찾아내서 개쪽 당하기 전에 지금 지금기 아프리카 로긴에서 닉 바꾸느라 정신없다. 닉 바꿔도 상관없지. 상사나 찾고 있어? 아까 이름이 항영식이었거든. 1개월 구독하고 받아갔었네. 4,000원 주고 3,300원 주고 나한테 99,000원에 판다. 이 개새끼 너 뒤졌다. 누군지 한번 쳐보자. A Z X 1236 니 아이디 맞지? 항 영식이 뒤졌다. 이거 내가 돈 1,500만원 써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너무했잖아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개식이 개같은 개식아. 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되지. 심지어 뱅값도 안했어 이 개새끼. 그냥 구독만 했던 거였어 이 개새끼. 시기 개새끼야 이 씹새끼. 개식이 개새끼야. 급식이 새끼 개식이 새끼. 시가 팬값도 안 했구나. 전화 받아. 진실되게 나에게 사과하면 받아줄게.
나의 페나. 판매? 잠깐만요. 판매? 판매 완료도 있다고요? 그러지 마. 벌써 팔린 게 있다고요? 정말요? 나의 팬들이 판게임 뛰었어요. 이 개새끼 방송 보고 지웠어요. 방송. 제가 이거를 돈 저거 만들 때 한 1500만원 써서 만들었던 거예요. 제작 한 장에 비용이 2만원, 3만원 정도 돼. 재질 좋은 걸로 했단 말이야. 아, 그건 좀 하지 마세요.